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 주와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 장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는 희한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자체, 뭐, 큰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3.1% 정도, 또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뭐, 일단 올림픽이, 지금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 취소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상당 부분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연기가 되더라도 뭐 하는 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1267원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환율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원화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달러화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고요. 마찬가지로 달러화를 약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도 하고 거기에 금리 인하도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약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달러라는 것이 기축 통화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지금 엮이면서 지금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5.3% 그리고 코스닥도 5.1%. 자,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장 초반부터 시초가부터 이제 빠져서 시작을 했고, 그 자리 자체를 깨진 않았지만, 그 부근 자체에서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다시 한번더 조금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감내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앞서서 지금 현재 3월 19일 날 빠졌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저가 권력을 깨진 않았습니다. 깨진 않았고요. 그 자리를 지금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3월 19일 날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자, 그 자리 자체를 깨지 않고 일단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단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같이 보시면요. 1번 S&P에서 올해 한국을 역성장을 전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0.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수출 지표를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자료고요. 요거 2020년도 2월달 자료인데 지금 보면 수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수입도 조금 주는 모습이었고 지금 보면 수출이 2.7% 정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그나마 그래도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2월 지표입니다. 2월. 나머지 석유 제품, 뭐 자동차 부품, 그죠?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플랜트라고 하죠. 조금 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특히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분야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것이 바로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OLED 장비. 우리 장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하락이 좀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밑에 보면 이제 무선 통신 기기가 항상 플러스 권역에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무선 통신 기기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월 달 같은 경우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또 3월 달이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현재
뭐랄까, 이제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가 그만큼 수출 지표에서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다른 여타의 또 뉴스에서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서 한국 증시가 청산 가치에도 미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 가치라고 얘기할 때 이제 PBR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그 PBR 1배를 기준으로 1배 밑으로 내려가면 청산 가치에 미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곳 중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 10곳 중에 7곳이 PBR 1배가 미만된다. 미만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BR 1배를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자, 밑에 자료 한번 같이 보면, 요 밴드가 이제 1배 수준의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2011년도에 한번 크게 급락을 했죠. 그때 지지를 받았던 곳이 바로 PBR 1배 자리입니다. 1배 자리였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빠졌을 때 0.9배 자리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0.8배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배냐? 지금 0.7배 정도 되거든요. 0.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청산 가치가 절대적인 수치로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절대적인 수치로 뭔가 이제 이 가격대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011년도에 요 자리까지 왔을 때, 여기 이제 PBR 1배였는데, 그다음부터 우리나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겠죠. 성장을 하면서 이제 PBR의 청산 가치 자체가, 뭐,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앞서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2016년도 0.9배였거든요. 2016년도로 돌아가서, 2016년도 여기 빠졌을 때 0.9배 자리라는 거죠. 여기 요 자리까지 왔을 때. 그냥 지금 여기가 1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1배 자리를 깨고 내려왔고, 지금 한 0.7배 정도 됩니다. 0.7배. 지금 청산 가치로 보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죠. 하지만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자체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지금 변한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이런 PBR 밴드나 가치 밴드로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리 자체가 지지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생을 하면서 자,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작은 박스권이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앞서 봤던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16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주가 반등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하단에 이제 요 자리 992포인트에서 2607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 1610포인트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지금 992 아이고 그 밑에 자리 2607 161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여기 앞에서 892포인트 잡던 1550포인트거든요. 1690, 1600에서 뭐 1550포인트니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1600포인트 잡아가지고.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 자리보다 밑으로 하단으로 빠져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이탈이 가능하지만 결국에 여기서에 대한 공방을 지금 거듭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자, 앞에서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던 요 포인트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 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는, 자, 코스닥도 크게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4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932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245포인트, 932포인트
507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507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 밑으로는 지금 현재 권역에서는 저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빠진 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빠진 걸 보면 공포심에 드는 거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이 포인트 자체가 지금 0.7포인트, 0.7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 더욱더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단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불특정 악재로 인해서 지금은 일시적인 부분에서 내려와 있는 과도한 하락이 지금 현재 나타난 구간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은 여기 요 자리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도 요 자리 밑으로는 제가 볼 때 종가상으로 깨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로 금융위기로 발생할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누적 자수가 확진자 수가 5만 9천 명. 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독일이 2만 5천 명, 스페인이 2만 8천 명, 그죠? 프랑스가 1만 6천 명, 미국이 3만 5천 명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가 나왔던 JP모건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2분기 경제성장률을 -30%로 잡았죠. 상당히 지금 보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V자 반등은 어렵다 봐야 되거든요. V자 반등은. 오히려 바닥을 여러 번 조금 다질 수 있는 이런 항아리 패턴이 드러날 수 있고, 다종바닥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을 갈 때도 상방도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해요. 요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유럽 사태와 그리고 미국 사태 자체가 어떻게 이제 일단락이 될 것인가.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다시 한번 여름으로 들어가는, 봄에서 봄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우리가 호흡기 관련된 질병 자체는 발생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들이 객들도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돌아다니신 거 보면 조금씩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유럽과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한 날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한 4월 정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황금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에 확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 포트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다 같이 보셨고요. 네,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은 4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3월달 내로 해결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회사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회사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해서든 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썼으면 또 지금 주가와 또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더 회귀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컨비언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장 관심주를 잠깐 한번 또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은 바이오 쪽에 상당한 매기세가 좀 쏠려 있다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일단은 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한 6개월 안에 다시 한번더 이런 4개월 후에 인체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간담회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부분 자체, 뭐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지만 밑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지금 뭐랄까요? 셀트리온 그룹이 보면 우선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가 특히 이 셀트리온 시가총액을 잠깐 보시면 22조입니다. 22조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14조거든요. 14조. 기아차 8조 7천억입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치면 셀트리온이에요. 갑자기 슬프죠? 시대가 변하는 건 맞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만큼 상당히 빠졌다. 요즘 제조업이 그만큼 힘들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오늘 일시적인 이익 실현 매물이 들어왔죠. 하지만 이게 눌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여전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좀더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화일약품, 그리고 셀리버리.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것이 이제 클로로킨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사실 그 전에부터 이제 특허가 만료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화일약품이라는 업체가 원래는 제네릭을 한 업체입니다. 제네릭이 이제 복사약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클로로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상당히 많아요, 사실. 뭐 신풍제약도 있었고요. 근데 신풍제약은 지금 생산 중단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화일약품도 있고요. 화일약품이 이 클로로킨에 대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더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진단키트에서 치료제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셀리버리도 오늘 급등을 좀 보였는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사이토카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억제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뭐, 거기에 대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셀리버리는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한 업체죠. 그래서 유난히 강조를 또 많이 드렸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93,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5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지금 자리 정도는 바닥을 조금 다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매기세가 쏠리는 곳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키트 관련해서 매기세 쏠리고 있고, 나중에 제가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여전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급하게 추격 매수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내동 매매는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ETF 투자 많이들 하시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괴리율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ELW를 2011년도에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또큰 돈을 잃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9000%도 먹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큰 돈을 잃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장을 조금씩 돌아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못 팝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인생 대박을 위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서 인버스를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 철저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하락장에는 특히 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시장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 수익이 났으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좀 적게 먹더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현금화를 일부 가져가는 전략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